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체불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전법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제자등 강론 삼장 유언 삼보 위작 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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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심신 미묘 백천만검 난조 백천만검 난조 아근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열의 Thank you.
대방광불왕경영수보살약창계나무화장세계비로연하진법시현재설법노선어 서가문이제열의 과거현재미래세시방일체제대송금불험전법년에인삼내세력도 보현보살제대중직근강신신중신족행신중도량신주성신중주지신주선신중유림주약신중유가신주아신중유예신주수신중유아신주풍신중유공신주방신중유하신주조신중 가르랑기나라마오라가야창제대용왕구반다건달왕을천자일천자중도리초야마천왕도돌하락천왕타와천대범천왕광음천변정천왕광과천 보현문수대보살법회공덕금강당금강장극금강해광현당극수미당대덕성문사리장극여비구해관오바세장우바예선제동자동남여기수무량불과설선제동자선지신문도사리제제 덕은혜은선주승미가애탈려해당유사빈목구사선승열바라자행여성견자제주동자구조명지사법보회장여보안무렴조강대강왕우동우바변행해우바라와장자인바시라선무성승사다민진바스밀리시 그사인관자재전여정신대천안주주지신바산바연주야신보덕정광주야신이목관찰중생신모구중생 적정해주야신수호일체주야신계부도와주야신대원정진역구호묘도운망구반여마야부인천주강변우동자중매와연성경보에딸 묘월장자무승군체 적정바라문자득생동자유동여미륵보살문수등보현보살미진중허차법개운진 상수비로자나보열여나장세계조화장엄대범유지방공지세계역부역시상설바용룡육상흡여사밀시비역부세주묘열의상호연삼매세계서화장세계노사나열의명호다성제광명각분불평범정해 소미정상계참본무살일주범행본발신공덕명법음을승야마천공고야마천공계참본시변부무진장불승도설성공본도설성공계참본시배양거십지본십정십동십인보마등십품여소량무살일천 상해보멸의소공덕본보현행금열의출리세간포입법계시오의신망계성경삼십구품망교봉동작용신수지조발신지변정각 국토의 지명미로자나불상조사법성계법상원정무의상제법부동물래정무명무상절일체정지소지비어경진성 국민묘불수자성수연성일중일체다중일일중일체다중일미진중암시방일체진중여겨지무량거지기려일연즉시무량 구세십세와상주인불연당격별라 저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연무분조십불보현대 능인의 삼매주응본출여의부사의우보익생만화왕 용생수기대의 지고행자 한번제 바신방상빌보도 무연사
성교 차교에게 가서본 득자량이 달아니 무진보 장원덕계 실보정공자 실체중도다 구례무동평이 물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굴 화엄경 강설 제55권 점안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간품 세 번째 권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구경의 큰일이 있으니 무엇이 여짓입니까? 이른바 모든 열에게 공양하고 공양하는 무명의 큰일이 있습니다. 중생을 생각하는 대로 모두 구호하는 구경의 큰일이 있습니다. 모든 불법을 오로지 구하는 구경의 큰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근을 쌓아 모으는 구경의 큰일이 있습니다. 모든 불법을 생각하는 구경의 큰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원을 만족하는 구경의 큰일이 있습니다. 모든 보살의 행을 성취하는 구경의 큰일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는 구경의 큰일이 있습니다. 일체 회계의 모든 열애가 계시는데 나아가는 구경의 큰일이 있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듣고 지니는 구경의 큰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큰 지혜인 구경의 큰일을 얻을 것입니다. 구경의 큰일 그렇습니다. 최고가는 구경이라면 마지막 최고 또 이 세상 제일 가는 큰일 이 세상 제일 가는 큰일 뭐라고 열애께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 중생을 생각하는 대로 모두 구호하는 것 모든 불법을 오로지 구하는 구경의 큰일 불법이라면 어떤 불법도 다 구하는 구경의 큰일이 있다 모든 성근을 쌓아 모으는 구경의 큰일 선한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선한 일을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모든 불법을 생각하는 구경의 큰일 서원을 만족하는 사람이 원이 있어야 돼요 원은 희망이고 꿈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말하자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 서원입니다. 원. 꿈이에요. 그게. 예. 희망이고 기대감이고.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생물들도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자면 공기를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식물도 하물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런 그 꿈을 항상 꿈 없으면요 어떤 꿈도 죽는 순간까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게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뭐 금생에 못 이루면 다음 생에라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서원을 실행해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또 보살의 행을 성취하는 거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는 거 이거 다 최고로 훌륭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등등 내용을 여기 이세간품 3에서 이렇게 발치를 했습니다. 무비스님이 가려뽑은 불교 명구 이건 이제 내가 책이 한 여름에 나왔는데 오늘 스님들에게 내가 은혜를 많이 입는 날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한 두어 달 참았다가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한 12-13년 전에 그 네 권으로 책이 작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책 디자인이 좀 그 예스럽고 해서 출판사에서 아주 그 좋은 그림도 넣고 또 새로 이제 편집하고 그 책도 가치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해가지고 두 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래 나온 책 중에는 아주 자랑할 만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게 하루 한 구절씩 읽고 또 거기 새기고 이 법문할 때 스님들 이제 포교하고 뭐 법문하실 때 이 한 구절 딱 이렇게 복사해서 올라가든지 뭐 책을 펴놓고 해도 좋고 펴놓고 그걸 이제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깨달은 바대로 부연 설명하고 하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법문 소재가 될 줄로 그래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입성스님 주문에 뭐 뒤에 뭐 일이 조금 있다고 그 첫 시간을 조금 길게 한 두 시간 남짓하고 연달아서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강의는 마치도록 하자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스님들 그렇게 아시고 강의를 연달아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32권째 대방공불 화엄경 권제 32 시평품 제 25지 10 여기 이제 할 차례입니다. 10가지 회향이 있었는데 제10 등법계 무량회향 그렇게 했어요. 법계와 동등한 한량 없는 회향. 그 회향도 사실은 그 우리 마음씀이 우리 마음 작용 진여불성의 작용이 사실은 그대로 회향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우리가 진여상 회향을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뭐 부연 설명도 하고 진여에 대한 그런 그 이해도 새롭게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법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법계 그대로가 우리 삶의 회향이다 그렇게 이해하자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등법계 무량회향 법계와 같은 한량 없는 회향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불법을 홍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그 가르침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사지위의 법보시 그랬어요. 법사지위에 올라가서 법보시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 불자들은 전부 법사지위에 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한 뭐 5-6개월만 다녀도 전부 법사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 나름대로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다 뭐 성경 한 권씩 끼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 길에서 만나든 시장에서 만나든 남의 집에 찾아가서 만나든 내가 그 전에 시내 작은 사찰에 있었는데 대문을 두드려가지고 절에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포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또 일반 불자들은 더 뭐 10년 다니나 20년 다니나 말 한마디 제대로 전달할 줄 몰라요. 속에는 꽉 있어. 이치를 깨달은 것도 있고 들어서 아는 것도 있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는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믿는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에 대한 아주 그 철두철미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야 나는 이렇게 산다. 관세음보살에 의지해서 이렇게 산다. 너도 좀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크게 의지가 되고 신심이 불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신심이 불어나는 과정에서 내가 바라는 바 소원하는 것도 성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참 제대로 전달할 줄 몰라요. 그게 큰 문제라. 특히 이제 스님들은 프로니까 모두가 법사입니다.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무조건 뭐 일반인들은 성공만 입었다 하면은 무조건 목타 칠 줄 알고 불공할 줄 알고 법문할 줄 알고 불교 이야기할 줄 아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 나는 뭐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마등비구를 사리불이 출가하기 전에 마등비구를 처음에 만났을 때 마등비구도 지극히 아주 겸손한 분이라서 겸손해서 나는 뭐 아는 바도 없습니다.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인품이 아주 그 뛰어나다 보니까 사리불이 그래도 뭔가 한마디라도 전해줄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졸라서 얻어낸 것이 제법종현생, 제법종현멸, 아불대사문 상작여시설이라. 그게 불교의 근본이거든요. 인연관계, 연기관계, 인과관계. 이거 뭐 같은 뜻인데 우리가 수행하는 일이나 세상 사는 일이나 농사를 짓는 일이나 사업을 하는 일이나 일체가 연기관계, 인과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흥망성쇠가 전부 인과관계로 이루어지니까 그 아주 마등비구가 아주 그 요점을 잘 그 소개해 줬어요. 불교의 요점을.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우리가 딱 자기 그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불법의 이치를 그렇게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자주 내가 말씀드리죠. 법사지위에 우리는 다 있다. 뭐 좋든 싫든 이미 다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불자야 무엇이 보살 마살의 등법계 무량회향인가?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회향인가? 궁극에 가서 회향은 한량이 없었는데 한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의 정신에서 볼 때 회향은 한량이 없다. 한량없이 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도 한량없이 베풀고 가르치는 것도 한량없이 가르치고 불자야 이 보살 마살이 이구증으로 때를 떠난 그 비단으로 깨끗하고 흰 비단을 머리에 탁 입고 개이정하고 그 머리에 동여 메고 그 옛날에는 뭐 그 법사로서의 어떤 그 두드러진 어떤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승려는 그게 이제 승복만 입어도 가능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대승불교는 보살 대승불교는 승여다 뭐 아니다 그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모습이라도 일반 뭐 남녀라 하더라도 이마에다 흰 비단을 착 이렇게 넓게 뭐 꼭 데모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흰 비단을 착 이렇게 동여매면 그만 법사야. 주 법사 위하여. 그 표현 하나가 머리에 비단 동여맨 것이 법사야. 법사의 표현이라. 뭐, 그 정도 표현이라도 눈에 보이는 그 표시가 있는 게 좋겠죠. 필요합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스님들은 스님 모습만으로도 훌륭하고, 내가 어떤 스님 강의를 제일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그, 승복은 입었는데 가사를 안 입고 강의를 해. 환경을 강의하면서 가사를 안 입고 강의한 게 옛날에 찍어놓은 그게 그 기록이 쫙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록이 지금 공개됐는데 옛날엔 공개를 안 하다가 요즘에 이제 어떤 인연으로 공개했었는데 가사를 안 입고 해.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었어 하겠지만은 우리 승려 그게 가짜라도 가짜 승려도 가사 입고 그래 하는데 가사 입으면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스님인 줄 알잖아. 그런데 가사를 안 입고 그렇게 하니까 늘 마음에 걸리는데 뭐 자격을 따지자면 남들 무슨 가사 입을 자격이 되나요? 그런 걸 자격이 안 되는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면은 아니 영화 배우도 스님 역할을 하면 다 가사 장성 있고 스님 역할을 하잖아요. 경전을 강의하고 법문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가사 장성 입어야 됩니다. 스님들은 여기 보십시오. 머리에 흰 비단이라도 두르고 해야지. 그런 식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주 법사위하여 법사의 지위에 머물러서 광시법시오되, 광행법시오되, 법에 대한 보시, 법보시를 갖다 광행하는 거예요, 법시. 크게 널리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인 그것뿐입니다. 법보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법시. 법보시 하는 것밖에 달리 딴 일이 없습니다. 뭐 주지를 맡았든 포교당을 하든 무슨 뭐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무조건 스님의 임무는 법시야. 법보시가 그저 스님의 큰 임무라. 기대자비하여 큰 자비를 일으켜서 알립중생 보리심하며 중생들을 보리심에다가 알립해두며 또 상행요익하여 항상 요익을 행해서 무유 휴식하며 뭐든지 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물질적으로 덕이 되게 할 일이 없다. 요즘은 또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뭐 행사했다 하면 뭐 쌀 100가마, 100포대, 200포대, 1000포대 이런 걸 이제 군에도 보시하고 마을에도 보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좋은 일이에요. 한편 또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여기서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또는 뭐 책을 통해서 또 현존 대중을 위해서 등등 이렇게 강의로도 하고 뭐 백방으로 하면서 또 이런 그 실질적인 그런 그 물질에 대한 그런 그 보시를 그동안 너무 못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 밑에 동네에다가 이제 큰 절에서도 못한 일을 내가 적지만은 그 나름대로 쭉 몇 년 해오긴 해왔지만 그 가지고는 성이 안 차서 마침 부산불교연합회 스님들이 아주 아주 진솔하고 아주 성실한 아주 스님들이 소임을 맡았기에 그래서 내가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한번 내가 돈은 대줄 테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연탄불공회라고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연탄불공회를 한번 하고 그래 그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이제 그걸 이제 실행을 하고 이번에도 이제 연합회 스님들이 이제 추석이라고 인사 왔는데 그래 이제 돈이 뭐 1200만 원이나 모였대요. 연탄불공회 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아주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연탄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연탄 때는 집을 전부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보일러로 개조한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생활이 전혀 달라. 완전히 달라졌대요. 연탄 때에다가 보일러로, 석유 보일러로 바꾸니까 그게 이제 몇십만 원씩 드는데 그래 바꾸니까 삶의 질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대요. 이제 그런 일을 계속 이제 추진하고, 실행하고 그러면은 더 이제, 꿈에 부풀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말 법보시와 아울러서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절에서 행사할 때마다 이제 쌀 뭐 100부대, 200부대, 1000부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이제 상행 요익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중생들에게 이익한 것을 행하라. 지역 사회에 그런 것을 잘 해야 돼. 일단 내가 있는 내 주변 지역에다가부터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유 휴식하며 휴식함이 없으며 또 보리심으로서 장량 성건하며 보리심으로서 성건을 장량하며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죠. 보리심은 또 불심이고 위제 중생하여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조사를 지으며 조사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마치 말을 다루는 그 말몰이꾼이 말을 잘 길들여서 아주 순한 말로 사람이 타도 다치지 않게 하는 순한 말로 만들기까지는 이게 보통 그 솜씨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강 중생, 고집 세고 어리석은 중생들 부처님이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이 선량한 삶을 살도록 정의.